안녕하십니까. KDRC 뉴스포커스 김정은입니다. 몇 년 전부터 ESG 경영이 글로벌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데요. 환경, 사회적 가치, 거버넌스의 약자라는 건 알겠는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다소 추상적이고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공사의 ESG 경영을 책임지고 계신 ESG 경영부의 이종수 부장님을 모시고 ESG의 개념과 공사의 ESG 경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SG 경영부 이종수 부장입니다. 네, 부장님. 이제 하반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공사 인지금들 분께 ESG 개념과 공사의 ESG 경영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이 대기업을 비롯해서 금융회사와 공공기관까지 ESG 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하느냐고 정말 분주한데요. 먼저 이 ESG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ESG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게 언제인지 아시나요? 글쎄요. 바로 2004년이에요. 딱 20년 전이죠. 오, 20년이요? 아, 저는 사실 한 10년 정도 생각했는데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렇죠. 2004년 UN 산하 글로벌 임팩트라는 곳에서 Who Cares Wins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게 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금융회사가 투자 대상 기업을 분석하고 선별할 때 그 기업이 환경적 요인이 얼마나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는지, 거버넌스는 투명하게 가져가고 있는지 이런 비재무적인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ESG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점에서 ESG가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걸까요? 네, 그 설명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네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6월 EU 의회에서는 공급망 실사법이라는 게 통과했어요. 이게 뭐냐면 EU의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자사의 전 공급망에 걸쳐서 환경과 인권에 관련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환경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없는 기업은 벌금을 물거나 심지어 유럽 시장에서 철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기업이 대리점주에 대한 갑질과 주가 조작, 어느 일가의 인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급기야 지분을 매각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에 좀 크게 이슈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아주 들썩했죠. 또한 일부 은행에서는 미흡한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인해 횡령사고가 다수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네. 당장 은행이 손실이 될 뿐더러 심각한 경우에는 은행을 부실로 내몰 가능성도 있습니다. ESG 관점에서 이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는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지속 가능한 성장. 그 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특히 금융회사는 우량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려운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금융회사가 ESG 요소를 투자에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부장님께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ESG 경영이 왜 중요한지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사실 우리 공사는 개별 기업에 투자를 하는 기업도 아니고 또 투자를 받는 기업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ESG 경영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뭐죠? 네, 그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실제 우리 임직원분들도 그렇고 외부 관계자분들도 종종 의문을 표시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ESG라는 개념은 결국 금융회사가 투자를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할 가치평가 요소입니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 부실 예방과 사후적 부실 정리를 주기능을 하고 있고요. 결국 공사의 핵심 이해관계자는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보 금융회사이고 공사는 그들의 ESG 경영을 유도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사의 ESG 경영은 금융회사의 ESG 경영을 유도하는 뭐 일종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나침반이라는 표현이 가슴에 와닿네요. 맞아요.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는 금융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부부 금융회사의 기후 리스크를
예금보험 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6월에는 은행 리스크 관리부 윤성욱 부장님께서 먼저 이 자리에 나와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공사의 사전적 부실 예방 기능 중에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 제도 개선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기후 관련 공시 여부와 기후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평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ESG 경영부는 평가 방안을 수립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분석하고 은행 리스크 관리부에 공유하고 있고요. 평가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CP정리부에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부실 정리를 위해서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부실 정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는데요. 이때 기후 리스크를 반영해서 기후 관련 금융 부실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회사 스스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도록 예금보험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한다, 뭐 이런 개념인가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 자체적인 ESG 활동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요. 앞서 아나운서님께서 나침반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나침반 역할에는 제도를 통한 직접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공사 스스로의 ESG 활동을 수행하면서 금융회사 또한 따라오도록 선도하는 간접적인 역할도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공사 스스로 ESG 활동 경험을 축적하면서 금융회사의 ESG 경영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축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공사의 ESG가 금융회사의 ESG를 유도하는 일종의 낙수효과인 셈이네요. 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공사의 ESG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나침반 이어 낙수효과. 아나운서님의 오늘 제 마음에 들었다 놨다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좋은 표현 감사드립니다. 네네. 아, 여기서 사진 한 장을 같이 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공사가 올해 발간한 ESG 경영 보고서의 표지인데요. 푸른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죠. 그러네요. 바다는 정말 언제 봐도 좋은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어딘가요? 네, 여기는 예금보험공사가 2023년 입양한 충남 보령의 원산도 반려해변입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부장님? 해변을 입양했다고요? 아, 네,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공사가 반려해변으로 입양해서 원산도 해변의 생태계를 책임지고 가꾸겠다고 약속한 것인데요. 지난해 임직원 181분이 참여해서 총 855kg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와, 전 세계적으로 해양 쓰레기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와, 800kg이 넘었습니다. 실제로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뿐이 아니에요. 해변 인근에 점치어촌계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네네. 이 마을과 자매 결연을 맺고 발전 지원금을 전달했는데요. 환경 보전 활동을 사회 공헌 활동으로까지 확장시킨다는 데 대해서 저희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와, 자 지금까지 이렇게 기후나 환경 관련 활동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마침 또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공사의 사회 공헌 활동 노력도 좀 알아볼까요? 네, 그 공사는 국민 행복을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감동 스토리를 창출하자는 의미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행복예감활동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행복예감활동에는 우선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예복꿈나무 장학사업이 있고요. 소외계층이나 복지시설처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방한물품이라든지 식료품,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행복 예감이라는 단어만 들어봐도 이 따뜻함이 느껴지는데요. 사회 공헌 브랜드까지 만들다니 이 정도면 정말 사회적 책임의 진심 아닌가요? 아, 그렇죠. 저희는 진심입니다. 그리고 네. 지난해부터 저희가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정, 고려인 등으로 후원 스펙트럼을 확대했습니다. 정부의 재외동포 지원 정책을 반영한 건데요. 지원 방식도 단순히 현금이나 물품 전달이 아니라 자녀 교육 지원처럼 국내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와, 도움받는 분들의 상황까지 세심하게 고려해서 성장과 발전을 지향한다는 점이 정말 돋보이네요. 네, 결국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하자는 취지인데요. 한 가지 더 사례를 들자면 저희가 지난해 결식 이웃분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하면서 사회적 경제기업에 도시락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비와 원자재의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고요. 도시락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의 경쟁력 강화까지 유도한 거죠. 그러네요. 정말 한마디로 이런 게 일석이조 일거양득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공사가 이 사회적 경제 기업도 지원을 하나 봐요? 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는 별도로 2020년부터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 모델을 가진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자금과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이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도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사업 모델 자체를 고도화했습니다. 네, 공사의 ESG는 뭐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업 모델 개선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기후와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점이 높아진 만큼 친환경 녹색 기업 지원을 테마로 설정했고요. 네. 출자 금융회사인 서울보증보험과 공동으로 지원금을 출연해서 지원 금액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렸습니다. 또 서울보증이 보증회사지 않습니까? 네네. 서울보증의 우대보증도 지원해서 지원 구조를 더욱 두텁게 설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네. 성과비례 보상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몇 개의 기업들을 선정한 다음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했는데요. 이제는 지원 대상 기업이 창출한 사회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비례해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자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문에 지원을 집중을 하면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또 보상을 이 성과평가에 연계를 해서 결국에는 성과 창출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다행히 전달이 잘 된 것 같네요. 네. 올해는 창업경제 활성화가 화두로 떠오른 만큼 창업 벤처기업 지원을 테마로 성과 측정 방식을 정교화해서 지원 사업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더 많은 사회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공사가 이 사회 공헌 활동으로 기업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사실 업무 과정에서 중소기업들과 이해관계에 따른 거래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래들이 훨씬 더 보편적일 거고요. 네, 사실 공사의 업무라는 게 공사의 역량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디지털 시스템이 필요하고 네네.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IT 업체의 협력이 필요하겠죠. 그쵸. 경영 전략을 세울 때는 뭐 컨설팅 업체 등 용역을 발주해야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협력 중소기업은 공사의 발전을 위해 동방성장을 해나가야 할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협력기업을 소중한 업무 파트너로 여기시는 부분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이렇게 동방성장을 위해서 우리 공사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과 비례 보상과 비슷한 개념으로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성과 공유 계약을 병행 체결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물에 대해 공사 직원 내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건데요. 협력기업은 용역을 성실히 수행한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받고 공사는 용역 결과물의 품질을 높이는 윈윈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말 그대로 윈윈. 공사와 협력기업이 동반 성장을 한다. 정말 말 그대로 모두가 원하는 윈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공사가 협력기업의 중요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술자료 인치라든가 공사 스스로 비밀 유지를 약속하는 비밀 유지 계약을 통해서 협력기업이 신뢰를 갖고 용역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협력 기업과의 동반 성장까지 놓치지 않고 살뜰하게 챙기는 예금보험공사의 ESG 경영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부장님, 그럼 지금까지의 성과를 좀 넘어서 ESG 경영과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ESG 경영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글로벌 이니시티브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예보기구 또 중앙은행이나 감독기구를 포함해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ESG 협의체들이 있어요. 이곳에 참여해서 동향 파악도 하고 또 정책 관련 의견도 공유하면서
효과적인 ESG 성과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시야를 국내만으로 좁히지 않고 세계로 넓혀가는 모습 정말 멋집니다. 더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사실 많은데요. 아쉽게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분들께 혹시 당부할 말씀 있으실까요? 네, 공사의 ESG가 결코 ESG 경영 부반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방성장은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 부서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고 기후 리스크 관리 활동도 관련 부서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또 공사는 2015년부터 농수산물 행복예감 직거래장들을 꾸준히 개최했는데요. 올해에는 역대 최고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임직원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없었다면 이처럼 흥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임직원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모든 부서가 ESG 경영 내재화에 힘써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부장님 말씀에서 ESG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이 정말 느껴집니다. 부장님의 진심과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밑거름으로 공사의 ESG 경영이 알찬 열매를 맺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SG 경영부 이종수 부장님과 함께 ESG 경영의 개념과 공사의 ESG 경영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부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10월 KDRC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임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